보이스피싱. 과연 정답일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보이스피싱입니다. 네, 이렇게 추석 특집 도전 골든벨 김형근님이 명예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탄생합니다. 축하합니다. 대박이십니다. 하나 둘 셋. 제품 꼭순이. 진짜 영광이에요. 다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. 그랬는데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다 풀렸어요. 원더풀이요, 반더풀이요, 다 풀렸어요. 여러분들도 글을 배우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답판 들어주세요. 내가 글을 배워야 아들을 찾을 것 같아서. 아, 오면 뭘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?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이고 싶고 고기도 먹이고 싶고. 네?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. 그런 좀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. 그리고 공부 못하니까는 뭐 무식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.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. 그 아들이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엄마가 글을 그렇게 모르는 거를 자식들도 모르더라고요. 편지 답 안 해준 것만 서운하다고 해요. 네. 저도 그 말을 또 답을 못했어요. 엄마가 몰라서 못했다 소리를. 아, 엄마가 나만 미워하나? 나만 공부 안 시키나? 개문 줄 알았어요. 일만 매일 시키고 학교 갔다 오면 애 보라 그러고. 네. 5남매 중에 저만 못했거든요. 어릴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치매로 8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정신이 없는데도 딴 사람 못 알아봐도 저를 꼭 알아보더라고요. 죄송해요. 이 맞다리 엄마한테 너무 힘 것 같아요. 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있습니다. 엄마 하늘에서 내려봐 주세요.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어요.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. 네. 합격됐다고 좋다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사고 나가지고. 일기를 쓰다 보면은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그러다 보면 참, 아, 어디 갔지? 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? 그 생각뿐이고. 아, 평소에 흰 카라에 그 교복이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. 전화 우리 여동생은 그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. 아니요. 저도 그 말을 또 답을 못했어요. 엄마가 몰라서 못했다 소리를. 왜 답장이 안 하는지 이유를 알려. 아, 죄송해요. 이 맞다니 엄마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엄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. 또 감동이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뭐 몇 군데 이렇게 코코시 찡한 그런 이제. 시작은 참 잘했어요, 내가. 좋은 추억이 되실까요? 예. 그냥 얼마나 잘 있는가 몰라요.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평생이 될 수 없는 거. 좋아하시지 않아요? 저는 그 부모님 만나면 좀 가슴이 아파요.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일밖에 없다 싶어져요. 진짜로 감사해요. 도전해보는 거였죠. 도전했으면 좋겠어요. 늦게라도요. 저처럼. 다 같이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